고가도로 아래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시간당 65mm의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인근 도로가 침수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도로 주변 하수구를 살펴봤습니다. 어제 걷어낸 생활 쓰레기와 낙엽 더미가 주변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쓰레기가 섞이면서 하수구가 막히고 역류한 물이 주변으로 밀려든 겁니다. 여기서 온놈 보고 하수구에서 넘어가고 역류가 되어버려. 그래갖고 물이 싹 들어왔어. 여기가 차버리니까. 하수구가 막힌 것도 문제지만 배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백운 고가도로 일대는 주변 도로 6곳에서 물이 흘러드는 저지대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시간당 77mm의 강우량도 감당할 수 있게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5.9km 구간의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등 정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백운고가 주변 500m 구간에 대한 공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정 구간과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평기를 조사하고 그쪽으로 지하철이 가기로 했는데 지하철 노선으로 도로상으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2호선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m가 중철이 좀 중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폭우가 잦아진 상황에 맞춰 우수관로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물이 만약에 이제 범람하면 그것도 적절하게 또 이제 그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시설, 이걸 동시에 해서 그걸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까지 물을 순환할 시킬 수 있는 그런까지 봐야죠. 현재 광주 지역에는 역류하는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류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